올해까지만 써먹겠습니다. 준비하셨나요? 네, 어쿠스틱 좀안 합니다. 좀안 합니다. 좀안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때만 되면 돌아오는 얘기가 그렇죠. 있죠. 네. 올해까지만 할게요. 아, 네. 튜토리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1년을 빡빡하게 사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약간은 좀그 마인드도 의지도 웜업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늘 그렇죠.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웜업만 지금 40년 한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뭐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지속되는 경우가 진짜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헬스장에 1월 1일, 1월 2일에 사람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남들 다 이렇게 열릴 때 처음부터 같이 열리고 같이 식지 마시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슬슬 좀 준비가 됐을 때 슬로우 스타터로 하는 게 오히려 1년을 길게 봤을 때더 좋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맨날 하다가 초슬로우 스타트를 스타트도 하기 전에 초슬로우. 끝나고 막 약간 이런 경우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맨날 그 튜토리얼 한 4단계 정도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좋아. 작심 3일, 남들 하는 그 3일 동안 나는 같이 불타오르지 않고 기다리겠다 하는 그렇지. 3일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월 4일부터 열심히 사는 걸로. 그렇죠. 예. 네. 요걸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1월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한달 정도는 좀 이렇게 그렇죠. 해보자. 아, 이렇게 해서 1월 그냥 편안하게 또 너무 축구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때 또 이제 마음 이제 마인드셋 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또 실패를 했다. 그럼 이제 구정 튜토리얼이 남아 있습니다. 2월 중에 이제 구정까지만 놀고 그렇죠. 한국인은 구정을 쇠야지 약간 그렇죠. 이런 그 설날이죠. 구정부터 이제 열심히 하는 뭐 그런 이제 튜토리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약간 아 이제 슬슬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 뭔가 안 하다 사실 설 어. 때 되면은 먹기도 많이 먹고 맞아요. 친척들도 만나고 왔다 갔다 피곤하거든. 피곤해. 나좀 쉬어야 그러니까 되거든. 구정 끝나고도 좀 마음이 잘안 잡힌다라고 하면 이제 새 학기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렇죠. 3월 1일 네, 지나고 3월 나서. 2일 때부터 그렇죠.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시작한 이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그렇지. 한다. 그렇지. 근데 여기까지 실패했으면 이미 거의 답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 여기서 하나 제가 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튜토리얼이 이제 1사분기 튜토리얼이라고. 3달 정도는 이제 그렇죠. 네, 좀 이미 3달이 끝났어. 네, 그렇죠. 이제 3월까지. 4월부터는 진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정신을 차려서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이제 해가 가기 전에 이제 힘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 5, 6, 7, 8, 9, 10 정도까지 한 다음에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슬슬 뭔가 이제 또 약간 이렇게 돼.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7달 정도를 열심히 살게 되는 그나마 7달이라도 열심히 살면 다행인 네, 이 튜토리얼 또 세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아, 뭐 어쨌든 근데 논리적이에요. 상당히 맞아요. 논리적이에요. 3일하고 1년 내내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7개월이라도 좀 어느 그렇지. 정도 열심히 사는 게 좋다. 자, 뭐 어때 하셔도 3월까지, 돼요. 네. 3월까지는 그래도 내가 아, 나 이렇게 사는 거 쓰레기 아닌가?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즐기시고 천천히 웜업하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갑진 년, 네. 아주 값진 한 해를 보내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올해는 빵 갑진 년이니까요. 터지겠다. 네, 갑진 년 좋습니다. 네, 갑진 년한 해를 맞아서 저희가 이제 고딘으로 새 출발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고3입니다. 고3. 고1, 고2, 고3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디럭스는 그럼 대학생인 거예요? 디럭스는 이제 그렇죠. 고사라고 할순 없으니까. 그렇죠. 고사 약간 뭔가 예, 살짝 약간, 예, 그, 찝찝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고3에서 이제 디럭스는 약간 이제 수능 끝난 이제 진짜 최고의 고3. 아하, 인생에서 졸업전. 가장 행복한 고3. 지금 고3이네. 지금 고3들. 지금 고3들. 지금 끝나고 다 고3들이 디럭스 끝났고. 고3이죠. 그렇지. 학생인데 술 마시러 갈수 있잖아. 그쵸. 학생인데 아직 못 마셔. 아, 지금 1월이니까 마실 수 있지. 1월이니까 마실 수 있어. 고3인데 술도 마실 수 있어. 그렇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도 없어. 새내기 부품도 오, 많고 있어. 여러분, 와. 수능 끝나고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리얼 진짜 디럭스 고3입니다. 와, 디럭스 고3 맞네요. 와. 지금은 여기 이제 고3 올라간 고3. 그렇네요. 다음번에 저희가 디럭스 고3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딘의 세 번째 시간 멀티액 ACS 나일론 코어 익스트림 HG 모델이고요. 익스트림 하이글로스입니다. 진짜 반딱반딱하네요. 코어 결이 느껴지는 멋진 외관과 함께 가격은 369만 원. 네, 메이드 인 캐나다 모델이고요. 전장 103.5cm, 무게는 2.9kg, 두께는 48mm. 9프렛 뒤뚤레가 지난 시간에 슬림이었기 때문에 12프렛이죠. 지난 시간에 76mm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시간엔 다시 일반적인 레귤러 48mm 너트너비이기 때문에 12프렛 뒤뚤레도 80mm로 늘었습니다.
코어 리프트업 상판이 올라가 있고요. 멋지죠? 네, 상판 얘기하는데 뒤집어 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눈 두 개 찍혀 있어요. 어, 네, 그러네요. 이것도 그렇네요. 눈 두 개 이제 입. 어, 여기 이제 약간 그거 같다. 에일리언 같은 느낌이다. 약간 오, 이렇게. 그리고 그러네. 이쪽에 또 귀여운 얘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얘도 오 하고 있잖아. 오, 아 그러게. 이게 입 오 이걸로 놀고 있어. 고만해 이거. 기타 안면모사 좀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코아 리프탑. 네, 축구판은 실버 리프 메이플의 캐나디안 로렌티안 베이스우드 윙이 붙어 있고요. 하이 글로스 피니시 HG입니다. 넥은 마호가니, 헤드머신 16:1, 그라프텍 너트의 48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리치라이트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2프레까지 있습니다. 커스텀 에랄백스 일렉트로닉스 13핀 롤랜드 GR 신스에다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13핀의 다른 미디 디바이스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브릿지 리치라이트.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요거는 그 저번 시간까지는 사실 저희가 이제 컨덴서 마이크로 들려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저번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소리가 네 ACS는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가 없어요. 거의 체인버가 안 느껴지기 네, 때문에 치웠어요. 네, 바로 그냥 램프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미드라고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네. 바로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미쳤다. 제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알려드릴까요? 디럭스 이거보다 더 좋습니다. 이 코어가 사운드가 좀 진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취향이면 여기서 미드를 좀 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으로 칠 때도 네. 좀 더 빼볼까요? 네. 와 진짜 좋죠. 와 얼마죠 이게? 369. 아 비싸긴 하네요. 네. 근데 디럭스가 이거보다 좋다고요? 네. 와 진짜요? 들어보시면 진짜 와 하실 거예요. 디럭스. 정신 안 차이노. 그 코어 특유의 어떤 그 진한 감성이 있어요. 네, 사운드 진짜 좋아요. 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라이브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 와 소리가 진짜 좋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좋다고 상상이 잘 안 돼요. 좀 계열이 달라요. 이거는 아. 코어의 목재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 디럭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목재는 스탠다드한테 그냥 소리의 퀄리티 자체를 극대화시켜 놓은 아. 느낌입니다. 궁금합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까요? 예, 이거 똑같이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수 3연타. 네. 삼동수. 오늘은 고3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짱!
있죠.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이 깊이감이 코어랑 딱 만나니까 정말 이 동화책의 그 감성이 되게 딥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멋진 사운드 코어 익스트림 HG 같이 들어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이게 여태까지 왔던 것 중에서 이제 이게 지금 세대를 들었잖아요. 세 번째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디럭스가 더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얘보다 더 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자꾸 그거에 약간 꽂혀가지고 제가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3이 끝나면 내 세상이 올 줄 알았다.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니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고3이 끝나면 내 세상이 올 줄 알았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코아를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코아 고딘 리스펙. 코골이. 코골지 마. 당했다. 코골이 드리겠습니다. 코골이. 아, 코아 고딘 리스펙. 그렇죠. 이게 뭘까 했는데. 코골이. 코골이. 네. 와, 대박이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9점.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명음씨는 사운드가 동일해요. 네. 코아랑 지난 시간에 했었던 슬림 나일론 내추럴 SG랑 동일하고요. 가성비가 하나 떨어졌고 그래서 79점, 1점이 네. 빠졌습니다. 저는 사운드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 하나 빠지고 저는 사운드가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편의성이 하나 빠지고 디자인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이 코어탑이 되게 예쁘고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코어의 재질보다는 일반적인 재질로 했을 때 좀 더 장르적인 그런 그래서 하나를 줄이셨구나. 네. 이거는 좀 더 그 특정한 톤에서의 그 깊이감을 주는 대신에 장르적 범용성이 살짝 줄어들지 않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운드가 더 좋아졌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이 느낄 것 같아가지고 사운드 올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올렸어요. 이거를 1점을 더 올려가지고 두 배로 뛰는 느낌, 예, 두 배는 아니지만 더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0.5점의 느낌. 그 지금 디럭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약간 조심스러운 거죠. 여기서 네, 올리기가 디럭스 네. 또 올릴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70, 79, 79.5, 79 이렇게 나왔는데 왠지 제 생각엔 디럭스가 80을 깨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가격 때문에 가성비에서 약간 위험하기는 한데 그게 얼마 정도 돼요? 400입니다. 아, 네. 디럭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튜토리얼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새해를 즐겁게 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간 정신 차릴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진짜? 정신 차리고 있을까? 1월에? 빨리 끝내자. 네, 여러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